안녕하세요. 비운디 이구은 PD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국내 신약 개발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 배진건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칼럼에서 네. 박사님을 종종 뵌 적이 있는데요. 비운디 구독자분들께 박사님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배진건이고요. 연세대학교 생화과 2회 졸업생입니다.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세 학기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메디슨에 가서 약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은 처음부터 이제 약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길을 택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생화과를 졸업을 한 다음에 커네티커트에 갔는데 쉐링플라워에 다니시던 한국 박사님이 저를 메디슨으로 가라. 그래서 뭐 약학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에 관심을 갖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그 당시에도 최초로 지금 이종욱 회장님 1세대 신약 개발자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과 제가 교류도 많이 했지만 저는 조금 1.5세대라고 할까요? 그렇죠. 제가 코스워크를 하면서 몰레큘라 파마콜로지라는 학문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약학을 분자적으로 해석하는 그걸 들으면서 야, 참 재밌다 하고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루코트라인이라는 거를 가지고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과 경쟁하시던 분이 그 분야로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루코트라인을 슬로우 리액팅 서브스턴스라고 그러니까 아나필락틱 샥이 오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그거를 이제 밝혀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또 선생님께서 이제 신약 개발 이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야가 의학 칼럼니스트 배진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의학 칼럼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디게인 뉴스에서 저한테 제가 은퇴를 하니까 칼럼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뭘 할까 하다가 약 개발이나 요새 중요한 리서치를 어떻게 독자들에게 전달할까? 좀 어려운 거를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읽어보곤 너무 어려워요. 그랬죠. 좀 많이 일반적인 용어랑 비유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의학 칼럼을 몇편 정도 쓰셨을까요? 의학 칼럼을 매주 만 4년을 썼으니까 208개 플러스 뭐 원하는 데서 쓰는 것도 있고 요새는 한경에서 나오는 바이오 인사이트라는 잡지가 매달 있는데요. 1년 8개월 시작할 때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좋게 250편은 쓴것 같아요. 박사님께서는 코로나에 대한 칼럼도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제가 책은 하나를 네. 냈고요. 코로나19에서 사람을 살리는 베이직 스토리. 그림을 보면은 코로나는 방에 갇혀 있고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아주 재미나는 디자인인데요. 코로나에 관한 칼럼도 한 60편 정도는 쓴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칼럼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게 3.1운동과 코로나라는 기념으로 100년 전에 그때가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교훈을 저희가 지금 많이 사용한 거죠. 책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그런 얘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100년 전 역사에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거에 관해서 생각을 했고요. 저도 2020년 초에 하버드 교수님이 몇억 명이 걸린다고 그럴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될까? 그런데 점점 그게 현실로 다가온 거죠. 코로나19는 굉장히 영리한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적당히 사람을 치사하면서 점점 변형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고 이제는 엔데믹이라는 그 말까지 우리와 같이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거의 된 거죠. 이제 됐다고 판단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코로나가 언제쯤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칼럼을 썼는데 저도 언제가 정점일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3월 17일 목요일 날이 그 62만이 네. 찍었잖아요. 그 다음 수요일을 보니까 40만 대로 내려가고 몇 가지 추측을 해서 해보니까 5월 말이면은 거의 하루에 100명 이하로 감염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재감염이나 재확산의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이 오미크론이 기사에는 오미크론이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오미크론 BA1이랑 BA2가 합쳐진 것도 결국은 지난 1월 달에 발견이 됐는데 3월 달까지 뭐 600케이스뿐이 안 되더라고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확산될 것 같은 조짐은 안 보입니다. 우리와 같이 엔데믹이 됐기 때문에 컨디션이 나쁘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또 감염이 될 수 있겠죠. 또 궁금한 것이 일상생활로 돌아간 이후에도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주기적으로 네, 네. 맞아야 된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네.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뭐 그렇게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화이자에서 그런 백신들을 만들고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적인 틀 안에서의 감염 예방하는 그런 백신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현실화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의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신의 장기적인 부작용은 이미 수억 명이 맞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이 밝혀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맞춰진 백신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숫자에 연연하지만 사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 부작용이 아주 심한 것이냐. 보통 약을 잘못 먹었을 때 있는 부작용과 저는 뭐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지금 현재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랑 네. 레게브리오가 이제 출시되어 있는데요. 네. 팍스로비드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왔죠? 저는 팍스로비드가 그렇게 빨리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팍스로비드는 왜 그렇게 빨리 나왔냐면 벌써 리서치가 어떤 막아야 되는 효소를 정확히 알았고요. 그게 나오자 이런 효소는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가지면은 만들 수 있다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심들이 적은 분야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누가 뭐 백신에 관심 있나 있었나요?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코로나에는 약이 아니라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고 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책적인 결정부터 잘못된 거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2020년 3월 1일 날 백악관에 코로나 대책회의에 온 10개 회사가 있는데 8개 회사가 다 백신에 관련된 회사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미국 정책자들은 아 백신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냐를 확실히 알았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뭐 항체를 만들면은 게임 체인저다 그런 말을 정치인들이 한 게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코비드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만간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언제쯤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는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하는 날은 당연히 오지만 그 우리의 행태가 바뀌어져서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는 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면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록도에 있는 환자가 서울병원에 올 적에 혼자만 마스크를 했다. 그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풍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침이 나와도 마스크를 쓰고 그런 문화가 이제는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벗는 거는 당연하지만 아 자기가 몸이 컨디션이 좀 나쁘고 감기 바이러스도 있는 것 같으면은 마스크를 쓰는 게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내 개인 위생 수칙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도 네, 네. 마스크를 쓰는 게 좀 습관화되는 그런 행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재밌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굉장히 정확해요. 누구를 공격할지. 마스크를 안 쓰고 밥 먹고 같이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이랑 같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럼 박사님은 앞으로의 코로나 시기는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언제쯤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종식 선언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볼 적에 바닥으로 왔어도 안전성을 위해서 조금 더 넓히겠죠.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선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을 한 지 52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 50주년 행사를 못 했거든요. 자꾸 미뤄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 그래프를 만든 이유도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월 달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면.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가 뭐냐. 결국은 바이오 산업이라는 생각은 저는 확실히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마지막 잡이 뭐냐면 대치동 1타 강사하는 거예요. 신약 개발 분야가 이렇게 좋으니까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죠. 언제쯤 그거 가능하세요? 저 뭐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불러만 주면. 정말 자연과학을 즐기고 또 그게 자연이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결국 제가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다음 젊은 사람들이 또 이어가야 되고 또 좋은 약을 만들어야 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약 개발 이코시스템이 든든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한 천재를 우리가 필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정이 있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좀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신조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저희 신약 개발은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 존재한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보면 신약 개발하는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 율이 거의 0.1%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하지만 내 존재 이유가 실패하기 위한 거다. 그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실패하기 위해 존재한다. 네. 이게 굉장히 멋진데 차마 쉽게 따라갈 수는 없는 신조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실패를 하기 위해서 이걸 도전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존경스럽습니다. 실패를 하지만 내가 그 참여한 그 기간 정말 좋았고 또 나를 이어서 다른 사람이 바톤을 이어서 또 뛸 수 있으니까 그게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의학산업의 발전도 위해서 이런 실패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배진건 박사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